다음으로 2022학년도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는요, 아직 뭐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된 거는 없는 상태에서 방향만 제시된 상태에서요,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표됐던 거 아시죠? 그렇죠? 예. 대입제도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해서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이렇게 주어주고 되게 복잡하게 막 보도자료도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요 정도라고 보여요. 예.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 변화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예. 첫 번째가 과제 1, 수능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 확대. 두 번째가 수능에 대한 얘기, 수능 개편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세 번째가 학생부 기재 개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필고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확대해서 30% 이상 맞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2021학년도에도 이미 주요 대학들이 30% 이상을 선발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조건에서 예외인 데들이 있죠. 뭐냐면 학생부 교과로 30% 이상 뽑는 데는 예외. 예. 근데 물론 수도권 중심의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대학들은 정시 맞춰라가 기본 방향이고요. 나머지 대들은 학생부 교과로 늘려도 된다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이미 33.2%를 정원 내 기준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요, 또는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요, 지방은 56.1%나 선발하죠, 교과로.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느끼시는 게 뭔가요? 서울은 30% 이상 정시로 이미 뽑네? 이미. 물론, 개별 학교로 보면 안 뽑는 데도 있겠죠. 예. 또, 경기 인천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30% 이상을 다 뽑네? 그렇다는 얘기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을 거고 현재의 2021학년도까지의 변화 추세를 반영해서 2022학년도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수능에 대한 얘기죠. 여기는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정말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능은 내년에 2021학년도 수능에서 일부가 변해요. 뭐가 변하는지 아시나요? 거의 변화는 없는데요. 수학에서 기하가 빠지잖아요. 기하가 일시적으로 빠집니다. 그거 외에는 변화가 없다가 2022학년도를 가게 되면 큰 변화들이 생깁니다.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문이과 구분이 없어집니다. 예. 예전에도 문이과 구분이 없었던 것들이 있었죠. 국어나 영어나 뭐 한국사 이런 건 어차피 문이과 구분이 없어서 치렀던 건데 수학이나 탄거는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나눠서 치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학년들이 적용받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구분을 하지 않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도 보시면요.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두면서 거기다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학들이 제한 두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맡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공이 저는 생명과학이어서요. 국어 선생님께 여쭤보면 준비하는 게 이쪽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나눠두면 화법과 작문으로 좀 몰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세요. 준비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거는 언어와 매체가 좀 더 명확할 수도 있다. 예. 좀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결은 이 부분이 좀 더 아이들의 선택이 많지 않을까.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요.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먼저 원칙으로 삼으셔야 되겠지만 저는 선택 과목일 때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남들 많이 하는 거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손해라든지 이득을 보더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그런 거 아이들 다 알아서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아주 큰 변화죠. 이과 가형, 문과 나형, 그래서 응시 과목이 또 출제 범위가 달랐었는데 바뀝니다. 구분 없이 수학일, 수학일을 공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예. 거기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면은 되는데 대학들이 한 20여 개 대학들이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주요 대학들이 문과는 상관없어. 문과는 어떤 거 봐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과 오려면, 이과 와서 공학이라든지 자연공학 이런 거 전공하려면 수학은 미적분 아니면 기하 중에 해야 돼라고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주어졌습니다. 문과, 불쌍한 문과 애들은 이제 결정됐어요. 그렇죠? 예. 이과 애들이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이과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표현해야죠. 그렇죠? 문이과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그래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요 둘 중에 응시를 하게 되면요. 예. 자연스럽게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쪽 가서 부딪히느니 확률과 통계를 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그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이 둘 중에서 뭘 많이 선택할까? 뭐 일반적으로는 미적분 쪽을 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항상 여쭤보거든요. 수학 선생님들께. 저 기하랑 미적분 중에 뭐 많이 선택할까라고 여쭤봤더니 저희 학교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미적분이긴 한데 기하에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빠져서 새 교육과정에서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다. 예, 그것도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요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것도 풀어놓은 대학들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는 변화 없고요. 한국사도 변화가 없습니다. 탐구도요. 탐구도 변화가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이 없어집니다. 구분이 없어지고 사회과학 중에서 구분 없이 택1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과목도 그대로입니다. 9개, 8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중에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하려면 여기 이거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 대학들이 예, 과탐 2개를 선택하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부분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대학들은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 과탐을 들어가서 힘들게 공부하느냐 아마도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사탐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은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아랍어 되게 많이 보죠. 아랍어. 공부 안 하고 보는 거 아이들 되게 많은 거 아시나요? 그냥 찍으려고 아랍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많이 봐요. 예. 왜 그러냐면 가서 그날 신내림을 좀 받아가지고 잘 찍으면 예. 어떤 대학들은 사탐 한 과목 대체해 주거든요. 탐구 한 과목 대체해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대 평가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2학년도서부터 이때서부터는 과목은 안 바뀌는데요. 절대 평가로 바뀝니다. 그러면 발표는 안 됐지만 대학들 어떻게 할까요? 교체해 줄까요? 아마 안 해줄 가능성이 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라면 뭐 저 응시 여부를 뭐 체크한다든지 우리에서 예를 들면 뭐 중국어와 관련된 과를 지원하려면 저거 보고 와라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해 주는 거는 조금 변화가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발표된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특이하게 서울과기대는 인문에서 확률과 통계를 지정을 했고요.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자연계열에서 보시면 주로 이름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기하나 미적분 중에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학들이 과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수학에서는 지정하지 않았는데 과탐은 지정하는 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정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여기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서울과기대가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서울과기대는 수학은 지정하는데 탐구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냐에 따라서 맞춤식 준비가 조금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예, 넘어가서 그 다음입니다. 학생부 기재 개선입니다. 학생부 기재 개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강의를 다른 일선 그 개별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 단위 학교에서 강의를 몇 번 했었는데요.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 안이 많이 나왔어요. 핵심적인 것만 꼽아보면 이렇게 돼요. 대입 제공 수상 경력을 제한한다. 한 학기에 한 개로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입력은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고르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하나뿐이 기록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입력은 기록은 그대로 하는데
대입에 활용되는 거는 뭐 안으로 제시됐던 거는 뭐 대입 원서 쓸 때 수상을 고른다 뭐 이런 안들이 제시되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개수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율 동아리를 학년당 한 개로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할 때도 활동 상황을 쓰는 게 아니라 제목 및 뭐 그 특성에 대해서 30자 이내로 띄어쓰기 포함해서 30자 이내로 그럼 거의 제목 쓰면 끝일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입 수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받아놓는 게 좋긴 한데 수상에 신경 쓰다 보면은 다른 부분을 신경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수상이라면 조금 집중하는 모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다양한 수상을 다 수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전공과 관련된 또는 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로 보이고요. 자율동아리는 기록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풀어 쓰지 않으면 의미를 갖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저거 하지 말고 정규동아리에서 열심히 하거나 만약 자율동아리를 한다라면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쓰는 게 좋습니다.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많이 벌려놓긴 하는데 마무리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율동아리를 하고 싶으면 자소서에 쓸 수 있을 그 과정이라든지 그 성과물, 나의 노력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써라, 활동을 해라 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선언문과 방과후 활동은 이제 기재할 수가 없게 되죠. 뭐 선언문은 뭐 말이 사실 많기는 한데요. 대학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선언문이라고 해서 뭐 정말 막 논문도 검색하고 논문 쓰듯이 쓴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러고도 떨어지는 친구들 많아요. 반면에 간단한 보고서지만 자기의 역량이 가지고 자기가 실험 설계서부터 해가지고 실험했던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탐구 활동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이제 기재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마 학교들마다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수행평가라든지 그 교관의 활동으로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을 건데 그런데 활동들 주제가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과정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데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에도 기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도 정시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수능 대비용 방과후가 다시 좀 부활하는 경향을 좀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절히 아이한테 맞게 활용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요 부분인데요. 글자 수가 줄어듭니다. 학교에서도 사실 좋아요. 글자 수가 줄어들면 이제 글자 수 채우느라고 의미 없는 단체 활동들 행사한 거 우리 학교에서 이런 행사했다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의 개별적인 모습이 드러나도록 좀 해야죠. 그죠? 단순하더라도 아주 간단하더라도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시켜요. 저희 반 아이들한테 선생님 앞에서 척 좀 하자고 스스로 뭐 하는 척 좀 하자고 예. 뭐 척만 하고 끝나면 사실 좀 그렇겠지만 자꾸 척하다 보면 아이들 바뀌잖아요. 척 좀 하자 선생님 앞에서 일부러라도 쓰레기 한번 줍는 척도 하고요. 그렇죠? 예. 선생님 보란 듯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죽던지 예. 근데 그거 해보면 의외로 별로 힘들지도 않고 선생님이 또 그거에 따라 칭찬해 주고 하면 아이들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또 바뀌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척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런 걸 보여주면 됩니다. 예. 수업 시간에 또 마찬가지고 학급 외에서도 학급 회의를 한다 그냥 멍하니 가만히만 있지 말고요. 뭐 정말 엉뚱한 의견일지라도 우리 학급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의견 하나라도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의견일지라도 그 의견이 선생님들 귀에 또 남잖아요. 머리에 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에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글자 수가 안 변한 부분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요즘에는 학종은 여기가 메인이라고 많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어딘가요? 세특입니다. 교과 세특은 과목당 500자가 안 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뭐에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업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서 내는 간단한 보고서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모습을 기재해야 됩니다. 추천서 없어지잖아요. 2022학년도에. 추천서 없어지더라도 교과 세특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은 얘기를 해주시면 추천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에서 출발하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성적 가지고 보지 않으세요. 이 아이가 내 과목 얼마나 관심 있느냐, 얼마나 내 과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집필고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적성은 폐지, 추진. 그렇죠? 논술은 단계적으로 축소인데 폐지 유도인데 수능과 좀 차별성이 있어서 유지될 거라고 보입니다. 내년에도 유지될 거라고 보입니다. 내후년에도요.